주말 드라마 욕망의 불꽃. 뺏어버릴까? 그럼 어떤 얼굴을 할지. 나영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인기는 그녀에 대한 복수를 위해 민지 앞에 다시 나타난다. 엄마가 찾아오셨던데요? 네? 우리 엄마가 백인기 씨 찾아갔어요? 인터넷 기사 보면 그럴만도 하죠.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나도 민재 씨하고 스캔들 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아도 소문 나쁜 여자인데 어린애 잡아먹는다는 욕까지 듣고 싶진 않다고요. 인기의 말이 마음에 쓰인 민재는 그녀를 따라가고. 일요일에 뭐해요? 일요일이요? 일요일에 내 작품 크랭크인 하는데 그게 원래요? 예! 예! 갈게요. 들뜬 마음으로 인기의 드라마 촬영 현장을 찾은 민재. 하지만 그곳엔 인기만 있는데. 어? 진짜? 어머? 사실 민재와의 만남을 위해 촬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 두 사람은 그렇게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인기는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민재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민재와의 데이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려 했던 인기. 몇장 골라서 우선 인터넷에 흘려? 인기야, 너 시집이나 가라, 인기 좋을 때. 재벌집에서 쉽게 글을 내놓겠어? 내 과거부터 뒤지겠지. 네 과거가 어때서? 네가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라는 거 말고 흠잡힐 게 뭐 있니? 그 사진이나 지워버려. 다신 그 일 안 만날 거야. 하지만 민재에게 진실한 감정을 느낀 인기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더 이상 민재에게 다가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민재를 찾아가는데. 정말 눈치 못 챈 거예요? 그 정도로 순진한 사람인가 민재 씨?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 상관없어요. 우리? 민재 씨, 잘 들어. 난 김민재 씨 같은 재벌 3사 스캔들이 필요했다고. 인터넷 들어가 봤으니까 잘 알겠네, 내 소문들.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어서 내가 조작한 거야. 그럼 날려버려요. 정말 골 때리네. 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기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좋아한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기 씨에 대한 감정이 어떤 건지.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앞으로도 계속 백인기 씨를 만나고 싶다는 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민지. 과연 이들의 앞날. 주말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